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바퀴에서 이 스포크와 리플이 어떻게 자전거 바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살짝 틀어진 자전거 휠을 좌우로 꿀렁이는 휠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한두 개 정도를 이 스포크 렌즈를 가지고선 돌려서 잡을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틀어진 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잘못해서 망가뜨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거를 스포크라고 하고 이거를 리플이라고 하죠. 이거를 어디로 돌려야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걸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죠? 먼저 이 스포크와 리플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리플과 스포크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위쪽에 있는 거를 리플이라고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스포크라고 합니다. 리플 쪽에 보면은 각이 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에 스포크 렌치를 꽂을 수 있는 거예요. 리플을 좀 갈아봤어요.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볼트 너트가 보이죠? 네, 나사산이 있어요. 이게 스포크고요. 위쪽에 있는 게 리플이라고 그랬어요. 이 스포크 있는 부분은 볼트라고 보시면 돼요. 리플은 너트가 되겠죠. 이 리플을 공구를 가지고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스포크를 당겨서 올리는 역할을 하죠. 스포크가 당겨 올라오게 되면은 장력이 세지는 거죠. 장력이 세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장력이 세진 쪽으로 림이 이동을 하겠죠. 리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스포크가 느슨해지는 거죠. 스포크가 느슨하게 되면은 반대편으로 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포크와 리플들이 볼트 너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하나 장력을 유지하면서 바퀴가 좌우로, 상하로 꿀렁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재밌죠? 다시 자전거 휠로 돌아올게요. 림을 한번 잘라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턱이 하나가 있고 여기 턱이 두 개가 있죠. 이걸 이중림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측면에서 바퀴가 충격을 받았을 때 팔자로 확확 잘 돌아갔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확 돌아가는 일은 별로 없죠. 아주 큰 충격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중이어서 그래요. 이두 군데에서 잡아주니까 바퀴가 잘 아닙니다. 이쪽에 뚫려있는 구멍은 리플이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리플이 들어가서 여기에 걸리겠죠. 이 턱에 걸려있고 아래쪽에서 스포크가 올라오면서 연결이 되죠. 얘네들 돌리게 되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가서 장력을 당기게 되면은 턱에 걸려서 당기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스포크 렌치가 돌아가고 얘네들을 돌리게 되면은 풀어지고 조여지면서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퀴가 살짝 휘었을 때는 이 리프를 한두 개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교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거는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텐션미터나 림돌이가 있다고 해도 잘못 손대면은 금방 망가집니다. 그냥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크와 리플이 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헷갈리지 않겠죠? 이쪽으로 돌리면은 들어가는 거고, 들어간다는 거는 장력이 생기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풀어지는 거고, 그러면 장력이 느슨해지는 거죠. 확실히 아시겠죠?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